데뷔할 때 무서웠어요. 엄청 무서웠어요. 망할까봐. 사람들이 싫어할까봐.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야 어떡하냐 이번엔 어떡하지? 참 하루가 또 갈 거예요. 저는 잊고 싶지 않아요. 그랬던 기억들 다 잊고 싶지 않아요. 왜냐면 그것도 저희 일부고 고민에 빠져 있어. 참 과거에 이제 우리에게 안녕을 보내야 되는 시점. Exhala los problemas. 태영이야. Está bien a veces. 파이팅! 그때 벌써 나의 마마제야. 지민아 안녕. 연습생 때부터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서울에 상경했잖아. 보전해. 6년 정도 있다 보니 어느새 나한테 술도 없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어있더라. 친구가 잘 됐네.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옆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준 건 지민밖에 없다고. 앞으로도 오래 같이 웃기만 사랑하는 친구. 정말 역시 강다. 야 다니잖아.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. 근데 이게 다 우리 아미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올라오고 지난 시기에 저희들의 무대만이 되게 봤습니다. 많은 사람들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진짜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크게요. 사람들 우리 운이 좋다고. 근데 정말 운 좋아요. 세상은 거치지만 난 너를 사랑해. 여섯 명 어디 가서도 못 만납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저 자신을 아직 다루지 못하는 저를 이렇게 믿고 그러면은 진짜 좀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. 너무 기쁜데도 우리는